역사의 놀자에서는 덕수궁의 중명전을 찾아가 보았습니다. 중명전은 덕수궁 밖에 있어 찾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이곳은 덕수궁이 대한제국 황궁으로 정비하는 과정에서 황실 서적과 보물들을 보관할 서재로 1899년경에 지어졌으며, 당시 건물의 이름은 수어컨이었으나, 1904년 4월 덕수궁 대화재 이후 고종 황제의 거처로 사용되면서 중명전으로 이름이 바뀌게 됩니다. 밖에서 보면 아름답게 만들어졌으나 우리의 치욕적인 을사늑약이 1905년 강제로 체결된 장소이기도 하죠. 건물은 2층으로 되어 있고 1층은 4개의 전시실로, 2층은 사무실로 사용 중에 있습니다. 제1 전시실은 덕수궁과 중명전, 제2 전시실은 을사늑약의 현장, 제3 전시실은 을사늑약 전후 대한제국, 제4 전시실은 대한제국의 특사로 꾸며져 있습니다. 제2 전시실에 가보면 을사늑약의 현장을 재해 놓았습니다. 전시실 중 가장 가슴 아픈 장면을 보여주는 것이죠. 1905년 11월 17일 늦은 저녁부터 18일 새벽 일본 군대가 주둔하며 이토 히로부미가 8명의 대신들의 찬반 여부를 묻고 있는 장면을 재현하여 놓았습니다. 제4 전시실은 고종후 각국에 특사를 파견하였고, 이중 헤이그 제2회 만국 평화회의에 파견한 이준, 이상설, 이종의 일제 강압적인 을사늑약의 무효성을 알린 경위를 설명하고 있으며, 대한제국의 국세 인장을 찍어 친서를 각국에 보낼 수 있도록 꾸며져 있습니다. 이곳에 가면 변화하는 1900년대의 한국 역사와 세계의 역사를 한눈에 보실 수 있습니다. 덕수궁 돌담길과 정동길을 함께 가족 여행은 어떠신지요?